주부가 요리를 진행하시는 부분이 이제 레시피링 부분입니다. 레시피는 기본적으로 이펙트에서 이펙트 웹진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한 400여 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.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쪽에 올라오는 정보, 이미지, 그리고 조리 방법을 사용자가 직접 주도가 보면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고민하면서 사실 가족 간의 소통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넣어놓은 기능이 이제 가족 게시판. 이마트 앱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글자를 뭐 입력을 하면 채팅처럼 동일하게 이쪽에 또 화면에 올라오게 됩니다. 다음은 뉴스.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라는 브라우저로 띄우게 되는 뉴스를 보여주는 그 기능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공한 콘텐츠들이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콘텐츠는 저희가 이제 미러링 전화 네 미러링 기술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미러링을 좀 한번 시험을 시작합니다. 그러면 두 기계는 페어링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.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. 예, 연결되었고요. 가장 이제 핵심일 수도 있는 기능인데요. 주로 이제 가정주부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손에 이제 뭐 요즘 장갑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뭐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 전화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. 저희가 전화를 저희 밖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화 한번 걸어주세요. 네, 지금 전화 한번 하면 됩니다.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, SK텔레콤 진영수입니다. 네, 진영수입니다. 잘 들리세요? 네, 잘 들립니다.